안녕하세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리포트 가져오셨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산업 리포트 3개,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네. 산업 분석 리포트로는 2차전지, 그리고 화학 쪽이 최근에 고개를 약간 드는 모습이 보여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고, 기업 분석 리포트로는 HGRAND라고 하는 IPO가 얼마 안된그 종목, 신규 성장 종목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화증권의 이용욱 연구원이 쓰신 리포트네요. 네, 매달 수출액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최근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항상 매달 꼼꼼하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매달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쪽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하량은 여전히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24년도 2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6.3억 달러로, 수출액은 MOM으로 2.2% 하락했고,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6.9% 상승하면서 2만 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 1번이랑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에 따른 양극재 수출 가격은 킬로그램당 31.2달러로 전월 대비해서 8.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이나 12월, 작년 12월, 11월, 12월, 10월 이때보다 훨씬 가격 자체는 많이 빠진 2월이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수출 양은 늘어났는데 수출액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네, 예, 결국에는 가격이 빠진 거다, 그죠? 그 원재료 가격이 작년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그 판매되는 가격 자체로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리튬 가격은 좀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아직까지 2월 달까지는 이 원재료 가격 하락이 판가에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나 봐요. 네, 올해 들어서 리튬 가격이 횡보를 하다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레깅이 업체마다 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레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수출 가격이 상승하는 데까지는 올해 그래도 상반기 말 정도는 돼야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표 1번에 보니까 제일 오른쪽이 1Q, 2Q, 3Q, 4Q. 네. 아, 요거는 23년도 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작년 2분기부터 수출 가격 자체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그렇네. 좀더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수출액 전체적으로 빠졌다, 그죠? 네, 맞습니다. 단 Q하고 P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양극재 가격은 3월 잠정치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30달러 기록하면서 MM으로 4% 추가 하락 중이며, 이에 따라서 올 1분기에는 QOQ로 15에서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1월, 2월 양극재 수출량은 전년 3분기 대비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작년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더욱이 3월 잠정치를 1개월로 환산할 경우 3월 수출량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보였고, 양극재 생산을 위한 리튬 전구체 수입량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Q 자체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Q 자체도 3월 달에는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월, 2월 누적 양극재 수출량은 12.7억 달러 기록했는데, 3월에도 평균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올해 1분기 양극재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24년도 1분기 합산 매출액 컨센서스인 약 3.5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1분기 역시 양극재 업체들의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컨센서스도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좀 보수적으로 네. 얘기를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다운 시켰죠. 네.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네. 이 컨센보다도 안 좋은 것덜 같습니다. 더안 좋게 나오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군요. 주가가, 전무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IQ가 2만, 주식시장은 예. 2만이라고 말씀을 예.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컨센서스보다 주가가 더 앞서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실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주가를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가, 뭐 네. 그런 부분인데, 네. 뭐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계십니까?
양극재 업체 주가가 1월 저점 대비해서 30%씩 반등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지난 2개월간 바닥을 횡보하고 2월부터 저점 대비 한 22% 정도 상승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가에 미쳤고, 리튬 가격 반등의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전기차 수요가 기대치 대비 양호했던 반면, 리튬 재고는 정상화되며 공급은 축소됐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그리고 미국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 반등으로 양극재, 배터리 업체 수익성은 각각 이 4년도 3분기, 4분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하반기 큰 폭의 출하량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Q 증가 없이 피상승만으로 업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기는 어렵고, 당장 2차전지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지나며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곡체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등 차세대 기술 관련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전반적인 업황의 반등을 위해서는 Q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 단락에서 딱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국 전기차 수요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최근에 2월 달까지 중국 전기차 판매량도 보면 지금 이제 침투율이 우리 왕 차장 얘기했듯이 이번 한 3Q 되면 침투율이 50% 넘어간대 했었죠. 네, 맞아요. 아마 대충 50%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전기차 판매율도 보면 나쁘지 않은데 정작 이제 해외에서 네.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잘 뜯어서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 전기차가 2020년도서부터 많이 팔려왔기 때문에 YOY 그로스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왕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은 이미 전기차의 비중이 50%가 넘어간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유럽이 중간, 그리고 미국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봤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 판매 자체가 안 나와버리다 보니까, 최앞단에 있는 전기차 수요가 먼저 죽었고, 그게 줄줄이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양극재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의 반등을 위해서는 네. 큐 회복이 일단 관건이다. 네. 예,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 여기서도 언급이 돼 있지만 전기차 중에서도 최근에 약간 관련된 주식 중에 조금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 게 전고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네. 그리고 CNT 도전재, 네. 이런 식으로 작년에 또 주도주하고는 약간 좀 예, 약간 느낌이 다른 다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네. 주고는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다음 리포트가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 네, 맞습니다. 리포트네요. 네. 그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제 생각에는 업황이 안 좋을 때 업황이 돌면은 어떤 주식들이 가장 빨리 튀어 올라올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업황이나 기업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는 LNF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LNF 갖고 왔고, 리포트 제목은 중장기 캐파 및 실적 추정치 하향입니다. 제목은 별로 안 좋네. 네, 제목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총은 한 6.7조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PER이 지금 적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300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은 한 5.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리포트 내용 바로 말씀드리면, 동사의 작년도 4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46%,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48% 감소한, 매출액 6,576억 원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800억 원 적자 전환하면서 크게 악화되었는데, 있는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용단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테슬라 판매 부진 영향으로 전방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형 배터리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2023년도 4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약 43% 감소했고, 리튬 가격 폭락으로 인한 양극재 판가 하락 및 대규모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3년 그리고 24년 4분기에 반영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규모는 아래 그림 3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각각 2,500억 원 그리고 2,380억 원이며,
23년도 4분기 말 재고 자산은 약 1.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재고 자산 회전율이 약 57%로 예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잘 팔릴 걸 대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부분도 있고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그에 비해서 매출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재고 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LNF 하면 작년 상반기에 이차전지 랠리에서도 실질적으로 되게 소외됐던 네, 철저히 소외당했습니다. 네, 네. 맞네요. 네. 그냥 소외가 아니라 철저히 소외된 네. 그런 기업이었고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싸 보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LNF 들어갔다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근데 4Q 실적을 보니까 소외당할 만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니 매출이 YOY로도 반토막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QQ로도 반토막이 났고 네. 거기다가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적자로 전환을 해버리고 네. 그 적자까지는 안 날 거다라고는 게 시장 컨센이었는데 네. 야, 매출이 9,600억 예상을 했다가 6,500억 나와버리니까. 네. 2,800억, 그 줄어든 매출만큼 거의 손실로 잡혔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이 영업 적자의 대부분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습니다. 왜냐면은 2,800억 원 적자에 2,400억 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으니까요. 네. 자, 그게 뭐, 크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높게 사온 원재료 가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근데 이 재고 자산 회전율이 57%로 낮아진 거는 요거는 좀 약간 우려스럽다 네, 그죠?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뭐 다 재고를 다 팔릴 걸 다 계산을 해서 사왔을 건데. 네. 그 재고 자산이 그 매출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죠? 결국엔 테슬라, LNF가 완전히 테슬라향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떻게 차량을 판매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2030년도에 테슬라가 한 750만 대 컨셉이었다가, 더 줄었네요? 아마 550만 대까지 최근에. 550에서 600만 대 차이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네. 떨어졌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물어봤을 때 850만 대였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분기 컨센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연간 컨센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사이버 트럭 300만 대 주문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온전하게 애널리스트들이 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애널리스트 특성이 좀 그렇잖아요. 네. 확인된 다음에 이제 컨센을 높이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센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긴 올해가 지금 작년에 180만 대에서 올해 지금 205만 대냐 예. 200만 대냐 예, 아니 뭐 200만 네. 대 또 안 예. 나올 수도 있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2030년 됐을 때 뭐 800, 900만 대는 약간 이제 진짜 완전 물 건너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야 컨센이 그렇게 떨어졌군요. 예. LNF가 결국은 LG엔솔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는 그 비중이 높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네, 네. 네. 근데 23년도 4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는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내용 쪽 바로 말씀드리면 24년은 출하량 그리고 판가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3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24년도 전기차 생산량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또한 LG엔솔 또한 중국 남경 공장에서 생산된 원형 배터리가 채택된 모델 3 그리고 Y마저 올해부터 미국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올해 동사의 양극재 출하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드리튬 가격 폭락으로 올해 연평균 양극재 판가가 전년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도 리튬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반기 중 추가적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를 반영한 24년도 매출액은 YOY로 25% 하락한 3.5조 원,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돼서 2020억 원 적자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별 실적 흐름은 아래 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흐름은 지난 23년도 4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야, 아니 작년에도 매출이 그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여기서 올해 동사의 양극재 출하량은 작년 대비해서도 1% 감소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Q에서도 1% 감소하고 판가에서도 2-3% 또 낮아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낮기 때문에 탑라인이 25% 빠지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투자 의견은 뭐라고 제시하고 계시죠? 네, 여기 연구원님께서는 그 동사에 대해서 투자 매수 의견으로 유지를 하셨고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는 목표 주가 26년도 예상 EPS에 26에서 28년도 전 세계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요 연평균 성장률 평균에 PEG 1배를 반영한 PR 25배에서 30% 할인한 17.5배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고 올해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자세한 근거로는 최근 기존 고객사들 외에도 다양한 업체들과 양극재 공급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성차 ODM들도 전기차 판매에 고전하면서 신규 수주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당초 26년도 말 양극재 캐파 40만 톤 구축 계획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어제 나온 리포트는 다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 어제 그 SK온의 13종가 아, 그거 수주 계약 발표 이후에 바로 고쳤어요? 네, 왜냐면은 이거를 낮춘 근거 자체가 테슬라향 말고 다른 완성차 업체로의 이 확장성이 LNF는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SK온팔 다른 완성차 업체로도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공급 계약이 떴고 그렇게 되면은 양극재 캐판 26년도 말에 40만 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근거로 목표 주가를 다시 2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정원성 연구원의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났네요. 사실 본인의 가정이 틀렸으니까 그죠? 여기 완성차 OEM들도 전기차 판매에 고전하면서 등등등등 돼 있으면서 다양한 업체로의 이제 매출 다각화가 이거 좀 지연되는 힘들겠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했다가 뭐 그렇게 실수공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가가 186,100원이라고 돼 있는데 20만 원이면 사실 목표가 20만 원이면 이거 먹을 거 없어요 라는 리포트에서 일단 25만 원으로 올리면서 이제 룸이 좀 생긴 거다. 그죠? 네. 한 30% 정도 업사이드는 다시 열어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자, 근데 그 수주 공시 나오고 이틀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정원성 연구원 리포트를 보면 그 수주 공시가 미리 뭐 이렇게 돌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돌았었으면 이렇게 리포트를 안 썼을 건데 일단 주가가 오르니까 또 그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주 입장에서 아마 좀 때리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는 수정하기 전 리포트인데 정원선 연구원이 그러면 24년, 25년, 26년 전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유심히 봤던 게 이제 캐파가 늘어난 26년도를 유심히 봤는데 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당기순이익은 한 5천억 원 정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LNF 시총 자체가 지금 한 7조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멀티플 한 10배 정도의 26년도 기준으로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 10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26년 기준으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에코프로미엄이나 포스코 케미카 같은 경우에는 주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좀 되게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테슬라 그리고 고객사 확장 더불어서 밸류에이션까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LNF가 이번에 매출 다각화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주가 부진의 이유도 테슬라의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뭐 160불 대면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네. 생겼다. 네. 물론 본격적인 상승은 일단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누가 되든 뭐 트럼프가 됐다고 저는 뭐 전기차가 안 되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은데 네.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준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또 11월 달부터 내년 상반기는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네. 이번에 3파 랠리가 또 시작된다고 보는데 그때는 또 전방에서 어떤 자동차가 그죠? 잘 팔리고 네. 거기 어떤 회사들이 또 이 양극재를 네. 또 그 밸류체인에서 네, 수혜를 보는지 네. 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네, 공부를 맞습니다. 해놔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에 관한 부분이 이 예약 주문이 뭐 300만 대 이상 꽤 높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모델이 타고 차는 차가 항상 헷갈려. 모델 3인가요? 저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3. 그 모델 3가 우리나라의 예약 판매부터 전 세계적으로 셀럽들이 많이 예약을 했다가 실제로 잘 팔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사이버 트럭도 야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잘 된다고 봐요. 네. 일단. 그래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잘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내년까지는 캐파가 12만 5천 대 뭐 네. 이런 식으로 캐파가 돼 있고 그게 나중에 계속 사이버 트럭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생산 가능 수량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다 합쳐서 한 250, 60만 대 지난 분기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살아나면 또 LNF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고 일단 SK온 쪽으로 나가는 거는 어디 현대차 쪽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하게 예. 전기차 한 3등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채널 체크를 좀 해봤는데 말씀드릴지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전기차 네. 사업부를 추진을 해왔는데 어디가요? 현대차가 아니면 네,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이 지금 그것만 딱 물어봤어요. 전기차 지금 살려고 하면 바로 살 수 있냐? 바로 살 수 있다. 하이브리드는 네. 기다려야 되냐? 6개월 기다려야 된다. 예. 예. 하이브리드 예예예 예. 전기차 재고 많다. 요 정도까지.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뭐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일관된 얘기예요. 예, 솔직히 예. 예, 현대차 그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예. 그다음에 LG엔솔에 예.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최근에 가동률도 예. 네. 많이 떨어졌고 맞습니다. 그죠? 네. 재고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공장 가동률이 지금 뭐 50%다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막 주변에서 들리니까 확실히 지금은 전기차 약간 주춤, 예. 그리고 하이브리드 강세, 예. 요 부분이고, 지금 전기차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가 만들고 있는 하이브리드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LNF,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이버트럭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모멘텀으로 저는 하나 좀 생각했던 게, 이 사이버트럭 안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4680 양극재를 납품한 게 LNF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작년에 4680이 잘 안 되니까 LNF 네. 기대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4680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테슬라에 네. 납품이 되고 쓰이고 있죠. 납품이 지금 당장 막 되고 있는 본격적으로 막 열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LNF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쪽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가 하여튼 살아나야 되고 네. 뭐 우리가 항상 주식할 때 이 한국 기업의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미국 기업 보면서 그죠? 네.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테슬라는 일단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컨빅션 바입니다. 네, 요 네. 얘기는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일단 그 전기차 시장의 가격 하락
예, 그 부분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일단 가격을 1000달러인가 네, 올린다고 네. 했으니까 더 이상의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공포감은 약간 좀 해소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봐야죠. 네, 조금 더 업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저는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전기차가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지 이게 이걸 체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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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우석 대리한테 다시 한번 그럼 또 물어보죠. 네. 지금 이제 차 산 지 2년 반 됐다고 했나요? 1년 반. 아, 1년 네. 반. 아, 아직은 교체 시기가 아니네. 네. 아버님 차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전기차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는 그 내연기관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죠. 그렇죠. 전기차 굉장히 싸. 그러니까 자동차 마니아들은 네.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것도 사실 사실이에요. 그죠? 네. 네, 그 마니아들은 이 또 그 엔진 소리 들으면서 네,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뭐 타이칸 이런 거 뭐 전기차 그 배터리 넣어가지고 훨씬 더 제로백도 훨씬 빠르고 그렇잖아요. 전기차의 단점이 토크가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풀토크로 시작을 해서 네. 저도 차를 몰아보면은 그 100km 제로백이 한 4.1초인가 근데 한 170km 넘어가면 네. 그 약간 뒷심 부족 뒷심 부족 느낌? 그러니까 그때부터 속도가 팍팍 안 올라가는데 이제 아빠 차 타서 아빠 옆에서 밟는 거 보면은 네. 막 가족이긴 한데 200 네. 위까지 그냥 쫙 올라가더라고. 약간 그 타이칸도 그렇습니다. 결국엔 그 전기차는 그훅 약간 뒷심 있어가지고 대신 시내에서 막좀 중간 중간 차 없을 때막 밟고 싶고 톡톡 튀어나가는 거 느끼고 싶은 전기차가 최고고. 사실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막 200km까지 달리면 좀 죽겠다는 거. 그러니까 한 뭐 100km에서 18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전기차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과도기예요, 그죠? 네. 여기서 점프업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말 약간 이 대중화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는 보조금도 주고 아까 유럽 얘기도 나왔지만. 네. 2030년까지는 무조건 바꾼다 했다가 일단 네. 그 부분이 좀 커요. 그렇죠?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네, 35년 했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또 30년 가까이 다 되면 40년 이럴 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주식 투자자한테는 뭐 그렇게 좋은 건 네.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어쨌든 LNF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뭐 영업이익률만 사실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23년도에 마이너스 5%였다가 올해까지는 네. 마이너스 6% 적자 지속이고 근데 내년에 5% 흑전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확실하게 흑자 전환을 하면 네. 주가는 올해 어떻게 보면 이미 바닥 쳤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1년을 거의 앞을 내다보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26년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7%. 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잘 나와야 되죠. 예. 그, NNF를 계속 봐왔지만, 사실, 예상치를 비트한 실적을 내놓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때까지. 불행하게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주가가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애들 이제 갈 때도 네. 좀 소외되고, 다른 애들 소외될 때는 더 소외되고, 예, 그런 좀, 방향성이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LNF 투자자가 예. 야구로 따지면 거의 한화 팬들, 네. 그죠? 한화 롯데 팬 같은. 네. 예. 좀 기대를 했다가 네. 보면 또 안 되고. 예.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LNF 하면 예. 배터리 그 양극재 회사로 예. 옛날부터 이 소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기술력을 갖춘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반도체도 적자 날 때는 적자 나지만 예. 이익이 많이 날 때는 2018년도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50%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한번 이 업턴이 되면 영업이익률이 막 20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에코프로나 LNF나 이 전망치를 보면 굉장한 Q 성장은 있는데 어 뭐 좋다고 가정을 해놓은 것도 보면 영업이익률 한 10% 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지적하셨는데 어 양극재 업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물건들이 이제 중국에도 가고 중국에서 수요를 빨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어 전기차 성장률이 큰 중국에서는 다 자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캐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나 미국이나 유럽일 텐데 요쪽 이제 중국을 제외한 요쪽 그 세 지역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나. 그렇네요. 그리고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원가에서 70%가 결국엔 장비 투입한 감가상각비거든요. 아. 근데 이 양극재 업체는 그 매출 원가, 매출 원가에서 이 원자재 투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나기가 크게 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사업 구조. 맞습니다. 네. 아, 그러네. 이 고정비 비율이 높아야 네. 매출이 맞아요. 늘어났을 때 네.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하셨다, 그죠? 네. 매출 원가율이 되게 높네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정상화되고 아무리 잘 나와도 미드하이 싱글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네. 원가율이 뭐 93%인데 네.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네. 두 자릿수가 나올 수 없는 네, 구조네. 어허,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걸 네. 지적을 해 주셨네요. 최근에 LNF가 뭐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친 거가 아닌가 테슬라 또 거의 바닥치고 그리고 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네. 나쁘지 않아서 좀 관심 있게 보긴 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더 서프라이즈한 뭔가 네. 아, 나오는 걸 일단 기다렸다가 예. 액션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리포트는 뭐가 있습니까? 아 다음으로.